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토목기사 상하수도공학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1번 오존처리법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거. 자, 우리 오존 소독할 때 보면은 철, 망간 혹은 맛냄새 제거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트리할로메탄, 요거는 소독 부산물이죠. 이건 제거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자, 102번 문제. 하수관로 유속 경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기 보니까 유속, 그 다음 경사, 하류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하류로 가면 갈수록 유속은 크게, 경사는 작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매번 나오죠. 광고 유속 범위. 깨끗한 상수관은요? 네. 최소 유속이 0.4, 오수관은 0.6, 우수관은 0.8. 이렇게 해서 최대 유속은 다 3.0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유속은 1에서 1.8. 그리고 반드시 관거에서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거를 보고 옳은 걸 골라볼게요. 자, 유속은 하류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게, 경사는 작아지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오수관로는 최소 유속 얼마였어요? 오수관로는 0.6에서 3.0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가 1.2가 아니고 0.6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다음 4번 우수관 같은 경우에는 0.8에서 3.0이었죠? 그래서 최대 3.0. 항상 최대는 3.0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네요. 4번 정답. 103번 배수지 배치랑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번, 배수상 유리한 높은 장소를 선정을 해야 배수지에서 자연유화 방식으로 중력의 힘으로 아무런 동력 없이 경제적으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용량은 계획일의 최대 급수량의 18시간분 아니죠. 12시간분에다가 1.3에서 1.8배를 곱해줘서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12시간분 이상이기 때문에 2번 틀렸어요. 3번. 시설물의 배치에는 가능한 안정되고 견고한 집안의 장소를 선정할 때 그건 당연한 거겠죠. 4번. 가능한 한 비상시에 단수 없이 급수할 수 있도록 배수지 용량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12시간분 이상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104번 볼게요. 계획 오수량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매번 나오죠. 잘 정리하셔야 될 거. 자, 1일 최대 오수량은요. 1인 1일 최대 오수량에, 그죠? 한 명이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오수량에 몇 명인지 계획 인구를 곱한 거에다가 각종 용수들을 다 더해서 최대 오수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다음 2번 계획 오수량은 생활 공장 지하 수량으로 구분한다. 3번 지하 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20%로 이하로 한다. 네, 보통 얼마? 이제 10에서 20% 정도 되죠. 그다음에 4번 볼게요.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은 계획일이 평균 아니에요.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1시간 수량의 얼마? 네, 3배. 3배로 하게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105번 볼게요. 생물학적 질소 제거 방법에서 질소의 제거 직전 최종 형태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 생물학적 질소 제거 방법은 첫 번째 뭐부터 하고 질산화하고요. 그 다음에 탈질해서 제거를 해요. 질산화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로 먼저 이렇게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탈질할 때는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질소 가스 형태로 탈질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제거할 때는 탈계, 그러니까 물 속에서는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가스 1번이 정답이 돼요. 106번 상수도 개통의 도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상수도 개통 중요하죠. 그리고 상수도 개통에서 우리 취도, 정송, 배급 있는데 취수는 뭐예요? 원수를 취수시설까지 끌고 가는 게 수원에서 끌고 가는 게 취수. 도수는 취수시설에서 정수장까지 끌고 가는 거. 정수는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원수가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수가 돼요. 깨끗해진.
정수가 되고, 이 정수를 배수지까지 끌고 가는 게 성수, 배수지에서 배수관망까지 끌고 가는 게 배수, 배수관망에서 소비지까지 끌고 가는 게 급수예요. 그럼 도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취수시설에서 원수를 정수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서 취한 물을 정수장까지 운반하는 시설, 요게 도수시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